대청우를 굽어보는 양성산자락. 시간은 잠시 이곳에 멈춰서 있는 듯합니다. 세월을 간직한 정겨운 옛 풍경들. 마치 그 옛날 고향 마을을 옮겨놓은 듯한데요. 1980년도 대청댐이 건설이 되면서 22기에 있던 그 문화유적들과 또 청우군에 흩어져 있던 이런 문화재들을 모아놓은 청원의 작은 민속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청원의 오랜 생활과 역사, 문화를 담고 있는 다양한 유적들. 사라져가던 고장의 옛 숨결이 이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한데요.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우러져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적들이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. 문의현에 있던 현령들이나 또 관찰사 이런 분들이 공덕이 있는 그런 분들을 백성들이 이렇게 직접 비를 세워주신 곳입니다. 물길 따라 흐르는 문화와 역사. 대청호의 하루가 또 그렇게 저물어갑니다. 충북 지역에서도 유난히 축산농가가 많기로 손꼽히는 청원. 이곳에 우리의 옛 전통소 복원을 위해 애쓰는 축산농가들이 있습니다. 황색 한우보다 몸집이 작고 선명한 검은색 줄무늬를 지닌 소. 일제강점기 시대 자취를 감추기 시작해 멸종위기에 놓인 우리의 전통 한우입니다. 칙소는 그 갈색 털에 그 이제 검정색 줄무늬가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칙소라고 부르냐면 칙넝쿨을 몸에 두르고 있는 듯하다 해서 칙소라고 하거든요. 그 옛날 고구려 벽화에도 등장하는 칙소. 얼룩배기 소 하면 흔히 젖소를 떠올리지만 그 실제는 바로 이 칙소입니다. 이중섭 화백의 작품에서도 그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칙소를 키우는 최영훈 씨. 어린 송아지들을 보며 정지용의 향수에 그려진 그 얼룩배기 황소의 모습을 우리네 고향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길 소망해봅니다. 아직 칙소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칙소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거고요. 아직도 교자부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교자부가 아니고 전통 한우라는 거를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해요.